가지한다 진짜 가지. 승주랑 같은 침대에서 하룻밤을 눈 뜨면 승주가 나랑 한 침대에 있단 말이지. 승주야,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 잘 잤어? 안녕. 어젯밤에 너한테 넋을 잃었다. 어? 왜? 너의 그 고약한 잠버릇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여자친구처럼 자는데. 웃기고 있네. 있을 거냐? 아, 미안. 꼭 너네 집처럼 행동한다? 승조랑 둘이서 같이 등교하다니. 승조 집에서랑은 또 좀 다른 기분이다. 꼭 둘만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상상을 또 하는 거냐? 오버하지 말자. 한 번도 지각 같은 건 안 했던 놈인데 뭔 일 있나? 야, 저 뭐냐 뭐냐 뭐? 진짜 하룻밤을 보냐? 아, 걔 있잖아, 테니스부. 아, 걔? 어. 어, 백승조. 너희 둘 언제부터? 아, 좋겠다. 어? 말해봐. 야, 자세히 좀 말해봐. 어땠어? 아니, 자세히 좀 말해보라니까. 어머니. 어,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라뇨? 어머니 좀.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그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변장법. 제발 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학교까지 와서. 아. 예, 한이야. 너 아픈 거 좀 어떠니? 이제 좀 괜찮아졌어. 아, 그래. 다행이다. 그래. 어땠어?
어땠어? 응? 어땠었냐고? 응? 아, 목소리가 너무 들떠 있으세요. 별로 보고할 만한 일은. 세상에, 정말이야? 승조도 참 그러고도 남자야. 믿을 수가 없네. 그래, 하냐. 초콜릿은 좋니? 아, 초콜릿은. 초콜릿은. 어? 초콜릿 치는 거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다니. 사랑의 고백인데. 어디 갔지? 어떡해. 내 백승조 초콜릿. 어머. 어머, 언니 내가 끝에 살리는 거 봤어? 대박이지? 나 진짜 잘해, 언니. 언니, 뭐 이렇게 하나도 안 상하게. 이거 봐. 야, 어서오세요. 봉준구. 뭐? 첫날 봐? 백승조랑 오한이가? 내 그냥 발이 이리 오더라. 응? 아까 한이랑 통화할 땐 별말 없던데? 에이, 야, 그럼 빅뉴스를 우리한테 얘기 안 할 오한이가 아니지. 너 또 뭐 잘못 알고 그날 그게 비 맞고 돌아다닌 거 아니야? 키스에 이어 첫날 밤까지? 대박이긴 대박이다. 이제 다 끝났다. 끝났어. 아, 준구야. 봉준구.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응. 남녀가 한 방에서 더구나 한 침대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냐? 없었어, 아무 일. 말해줘도 돼? 찍었네. 학교가 좀 시끌시끌하더라. 아무 일 없었을 거란 거 알잖아. 하긴 그럴 리가 없지. 승조야, 이따 아빠 끝나고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미나, 너는 시험 공부 안 해? 응. 열두 과목을 다 하는 건 나한테 무리야. 아, 덕보미나한테도 무리면 오한이한테 엄청 무리겠다. 좋아. 결정했어. 나 영어만 할 거야. 영어만? 왜? 승조랑 같이 듣는 유일한 수업인데 그것마저 펑크나면 진짜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야. 다른 건 어떻게 되더라도 영어는 꼭 패스할 거야. 오한이, 이제부터 열국 모두다. 아,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다. 나간다. 하, 피가 오네. 아이고, 아, 웬 비가 이렇게, 아유, 참. 아, 저, 식당 총각 아니신가? 어, 그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누 기다리시나? 이제 기분이 별로신가 보네. 기분이 별로인 게 아니고, 사랑을 포기하려니까, 이 사나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갖고, 그런다. 아, 무슨 사랑을 포기해? 사랑 이런 건 포기하는 게 아니네. 아니, 뭐 안 되지. 절대 안 되네. 몇 년째 쫓아만 댕겼지. 번번한 데이트도 한번 못 해보고. 이게 심각하구만. 그랬죠. 뭐 고백 뭐 이런 건 어떻게 해보셨나? 고백이요? 아, 고백하는 거 모르는구나. 봐봐.
고백하는 법이야. 여자 이런 데를 딱 잡고 확 끌고 가. 놀라봐 이러면서 확 끌고 가서 구석진 데로 데려가. 그런 다음에 딱 세워. 딱 치면은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때 날 잊을 수 있으면 잊어봐 하면서 키스를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허를 찔렸을 때 마음이 이렇게 확 오거든?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래 고백 죽지 않으면 까무치지 아이가. 한번 해보지 뭐. 형님 고맙습니다. 아 맞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네. 타이밍. 얼굴 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너희들은 시험 기간인데도 얼굴이 말짱하다. 원래 시험은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야. 몰아치기에서 보면 그게 성적이니? 암기력 테스트지. 안 그래 승조? 다른 시험은 다 어떻게 됐냐? 그럭저럭. 나 열심히 해서 다음 학기 때도 꼭 너랑 같이 수업 듣고. 이 영어 시험 어렵기로 유명한데 어떡하냐? 너 지난 시험도 좀 간당간당하지 않았나? 한이는 그냥 다시 한번 1년간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1주에 너도 같이 봤던 왜 승조랑 나랑 과외 가르친 지연이도 우리 학교 들어온다고 하니까 내년에 같은 수업 듣는 건 어때? 한이야, 뭘 그렇게 노려봐. 눈알 튀어나오겠다. 같은 시험을 보다니 처음이야. 정말 승조는 문제 풀고 있는 모습이 제일 멋있어. 다 썼어. 40분이나 남았는데 벌써. 승조 잠깐만 같이 나가. 의외로 간단했다 그치? 하나도 안 썼네. 아 어떡해.
내 니한테 조카 할 말이 있어가지고 왔다. 응, 그래. 말해봐. 니는 말 안 했지만은 내는 다 알고 있다. 그날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니는 모를 기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내 한이 니를 포기할까 맘도 먹었었다. 근데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끝장을 봐야 할 거 아이가. 내 다 이해한다. 아니 니를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 아니 미안할 거 없다. 그게 뭐 니 잘못이가. 그게 다 섹스면 좀 글마가 아니 니를 꼬신 거지. 내 조만간 짬 봐가지고 내숨도 글마 팍 보셨을기다. 그러니까 깨끗이 입고 다시 시작하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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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야. 야. 봉준구. 야 봉준구 뭘 다시 시작하는데? 그날 밤에 둘이 아무 일도 없었다더라. 털끝 하나도 안 건드렸다더라. 아, 진짜가? 그래 진짜래. 야 백승조 인마 진짜 사나이네. 아이고 봉준구 네가 백승조 칭찬을 다 한다? 야 너 야, 어디 가자. 보안이, 너 나랑 사귀자. 자, 준비. 야, 김태야. 야, 너 언제 왔어? 어? 뭐, 복학했어? 야, 내 뭐 봐. 가서 연습해. 너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한의에 저 임자 있는 몸이야. 농담하는 거 아닌데. 나 경수랑 친구고 이제 다음 학기부터 너랑 같이 학교 다닐 예정인 김기태다. 잘해보자. 야, 저 니들 온 김에서 인사해라. 저 니들 테니스부 선배야. 이름은 김기태.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인사했으면 가서 연습해. 근데 웃긴 놈이네. 네가 한일 좀 언제부터 알았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사귀자 말자야. 너 얘기 못 들어봤어? 오한이 이걸 백승조. 알고 있어. 한이가 백승조 좋아하지. 고등학교 때부터 두 사람 쭉 지켜보고 있었어. 에? 그럼 왜? 특별히 둘이 사귄다거나 하진 않잖아. 그렇다면 나한테도 찬스가 있다는 말이지. 예? 아, 갑자기 그런. 아, 너무 빠른가? 오케이, 좋아. 우리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자. 너도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 또 보자. 간다. 너 저 가기 전에 저 온 김에 나랑 테니스 한 게임 치자. 다음에. 이거 완전히 얼었네. 아니야. 쟤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기태랑 나랑 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여자 선배들 그냥 난리 났었다 우리 둘 때문에. 쟤는 외모로 난 매력으로. 야 근데 그럼 기태가 한이 너한테 아 얘들이 야 연습하려고 안 가? 왜?
기분 이상하다. 깜짝 놀랐어. 이런 고백받는 거 태어나서 처음이야. 굉장하다. 야, 진짜야? 진짜 너한테 대놓고 사귀자고 했단 말이야? 야, 네 생애 처음 아니야? 네가 맨날 쫓아다니기만 했지. 응. 야, 우리한테 선배라며. 선배? 누구지? 누구지? 아, 누구야? 궁금해. 어때? 키는 커? 아, 생긴 건 잘생겼어? 그냥 봐. 잘생겼나 보네. 야, 백승조도 알아? 그래, 그래. 백승조도 알아? 그러니까 한이가 엄청 멋진 남자애한테 고백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그 한이랑 남자랑 붙어버릴지도. 아, 걱정되지도 않아? 별걸 다 좋아하는군. 그게 용건이야? 걱정되지 않아. 뭐? 정말이니 한이야? 그 교제 신청이라고? 아,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만요. 별걸 다 좋아하는군. 어떻게 형제가 똑같아. 두려워하던 일이 찾아왔어. 한이 정도로 귀여운 애면 내 언젠가 이렇게 빼앗길 줄 알았거든. 이게 다 승조가 뒷짐지고 있어서 생긴 일이라고요. 아유, 그만 그만 여보 흥분하지 마요. 네? 아, 이런 건 다 본인의 자유니까. 어떤 놈이 대체? 선배고 나보다 나이 한 살 많고 학년은 같다. 선배?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남자 선배잖아요.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아니 너 인마 혹시 저 선수한테 걸린 거 아니야? 어? 너 인마 순진하게 아무나 녀석 같더라 이거 해 웃고 다니고 그러지 너? 어? 아니야 아빠 나 안 그래. 어떻게든 손을 써야겠어. 이대로 나는 어째 일이 커져버렸어. 경악의 하루였다. 그래도 내가 승조를 좋아하는 걸 알고도 고백하다니. 대담한 사람이야. 어떻게 생겼더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어떤 얼굴이었지? 어이, 포탕즙. 아, 야, 다음번엔 두 잔? 오하니. 너 어쩐 일로? 얼굴 까먹으면 안 되니까. 얼굴 보여주려고 왔지. 응. 야, 백승조.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며? 예? 네. 지난번에 가보니까 너도 거기 있더라? 넌 거기 맨날 출근한다며. 출근이라니. 있지. 나도 머리께 좋다? 모든 완벽한 백승조 때문에 그렇게 눈에 안 띄긴 했지만 말이야. 그럼 승조 때문에 저한테. 아니, 공부건 테니스건 못하는 거 없는 후배인 백승조한테 자극을 받은 건 사실이야. 백승조를 신경 쓰다가 보니까 그놈을 졸졸 쫓아다니는 네가 보인 건 맞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점점 널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 네. 백승조한테 차여도 차여도 맞서 나가는 오한이에게 감동했다고나 할까?
여하튼 끌렸어. 야, 그냥 나랑 사겨. 돌아볼 줄 모르는 백승조 때문에 그 아까운 청춘 다 낭비하지 말고 나랑 즐거운 캠퍼스 생활하자. 어때? 그래도 전 누군가 했더니 기태 선배네요? 어, 유나라. 두 사람 아는 사이야? 테니스 경기 때 자주 마주치니까. 근데 둘도 아는 사이? 나 오한이랑 사귀기로 했어. 아, 그런 말한 적 없어요. 그럼 승조는 이제 포기하는 거야, 오한이? 그럼. 아, 마음대로 말하지 마요. 아, 경수 선배에다가 기태 선배까지. 능력 좋다, 오한이. 두 사람 잘 어울리네. 나중에 동아리 방에서 봐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봐. 선배, 하던 거 마저 계속해. 진도 쭉쭉 나가, 어? 그럼 나 먼저 갈게. 또 보자. 네. 아, 정신 없어. 얼굴은 뭐 85점 정도네. 성격은 밝아 보이고 적극적이고. 법학부라면 장래엔 정치가나 변호사? 이거 혹시 그 선배 부러 학교... 승조의 라이벌인 걸 이렇게 잘 보고 판단해서 작전을 세워야지. 이 남자 내가 보기엔 승조보다 훨씬 귀여워. 어떡하지? 한이의 마음이 이 남자한테 가버리면 나 어떡해. 어머니 안심하세요. 전 언제나 승조만 생각할 거예요. 아니야. 지금 바로 가서 거절하고 올게요. 아니야, 감격했다. 어, 잠깐!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그 남자 참으면 안 돼. 예? 승조의 질투심을 자극해보자고. 에이, 무리예요. 아니야, 아니야. 얘 언제나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지만 두고 보자고. 승조가 한이한테 끌려온다니까. 한이가 늘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딴짓을 하는 거야. 이때 짜잔 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진짜 마음을 알게 하는 거지. 그런 위험한 작전을 써도 괜찮을까요? 괜찮을까? 승조가 정말 질투해줄까?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 잘해봐. 기태 선배 머리도 좋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꽤 있어. 근데 너한테 관심 있는 거 보면 취향이 꽤 독특하긴 하지만 말이야. 다행이네. 버린 자가 있으면 죽는 자도 있는 법이니까. 무슨 소리야. 나 이래봬도 너만 아니면 상당히 인기가 있단 말이지. 눈이 나쁘거나 특이종이거나 엄청 인기 없는 놈 아니야? 그 사람도 너만큼 머리 좋아. 너만큼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랑은 비교도 안 되게 여자한테 얼마나 친절한데. 기분 좋은데? 한이가 그렇게 나를 생각해주니까. 자, 상황이 이러하니 백승조, 한이 그만 넘기는 게 어때? 선배였군요. 넘겨주고 말고, 우한이 내 물건도 아닌데. 맘대로 해요. 뭐라고? 기가 막혀. 기태 선배! 아, 예, 공주님.
이번 주 일요일 데이트 어디로 갈까요? 난 어디든지 오케이지.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가자. 선배 축하해요. 진심이야. 승주야! 이렇게 된 이상 진짜 바람 피워버릴 거야. 후회도 난 몰라. 주문하시겠습니까? 아이스티 한 잔. 그걸로 또 죽치고 있으려고? 오늘은 너 보러 온 거 아니거든? 나 여기서 다른 약속 있어서 온 거야. 한야 미안. 오는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많이 기다렸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막 왔어요. 어, 백승조 안녕. 나 커피, 아이스로. 예, 아이스트 아이스커피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오늘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날이구나. 오늘 날씨 진짜 좋더라. 뭐 하고 싶어? 글쎄, 뭐 그냥 전 잘 모르겠어요. 오늘 혹시 데이트가 처음인가? 에? 아, 무슨, 저도 해봤어요 데이트. 백승조랑? 네. 뭐냐 그게 어린애들이. 이거 다 한때인데 많이 놀아야지. 앞으로 내가 많이 데리고 다녀줄게. 네. 우리 어디 갈까? 엄청 빠른 롤러코스터 생겼다는데 우리 놀이동산 갈까? 아, 재밌겠다. 어, 그리고 또 뭐 할 건데요? 자동차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완전 좋아요. 자동차 극장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실례합니다. 어, 그럼 먼저 경치 좋은 공원 가가지고 자전거 타는 거 어때? 좋아요 좋아요. 그거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놀이공원이랑 자동차 극장도 가요. 맛있게 드세요. 너 남산공원 가봤어? 거기 가면 이렇게 자물쇠 거는 게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하면 이뤄진대. 좋을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 이게 바로 데이트야. 보통 여자애라면 19살까지 많이도 했을 거야. 한야, 재밌었어? 네. 자. 이렇게 재밌게 놀아본 거 오랜만이에요. 왜 그럴까? 백승조랑 있으면 긴장돼서? 아, 뭐? 너가 백승조를 좋아한 게 몇 년이지? 예? 이래저래 4년째. 와, 고1 때부터네. 그럼 나도 장기전이 되겠군. 예? 아니, 4년씩이나 사랑한 걸 나 같은 게 뿅하고 나타났다고 해서
하니 네 마음이 금방 돌아서고 그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나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주고 그러면 그걸로 좋게. 정말 승조랑은 180도 다른 타입이야.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승조는 와주지 않았다. 하니야, 가자. 아, 네. 이대로라면 안 돼. 결국 승조의 마음은 전혀 나한테 없다는 걸 확인한 것뿐이었어. 게다가 이대로라면 기태 선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역시 가슴이 아파. 그만 끝내야지. 뭐해? 아, 선배. 이런 데서 무슨 고민을? 뭐 보고 있었어? 아니에요. 아, 이곳에서 승조를 보고 있었구나. 저 선배, 나 우환이 승준 이제 그만 잊어. 선배, 나 할 말이. 쉿. 이리 와. 하니야. 선배 왜 싫어? 먹고. 나 짝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지금 우리 한혜한테 뭔 짓거리 하라는데. 중간하지 마. 언놈이 자꾸 우리 한혜 주변에서 열정된다 했더만은 지금 이래 간 큰 짓거리를. 열정되고 있는 시간으로 보면 네가 더 길잖아. 지금 뭐라 씹을 쌈 너? 니는 알아? 어? 그래 봉준구, 너야말로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이만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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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해! 뭐 하는 거야? 도서관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설마 오한이 이 녀석 때문에 투닥대고 있던 건 아니겠지? 아, 백승조,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니는 빠지라. 뭐 아무리 니네들끼리 투닥거리든 싸워서 피를 흘리든 상관은 없는데 말이야. 그래도 한이가 좋아하는 건 나뿐인데 싸우는 만큼 손해 아니냐? 승조야, 어머니가 오늘은 다 같이 집에 와서 저녁 먹자고 하셨잖아. 가자. 어? 백승조도 엄청난 자신감이다. 뭐? 한이가 좋아하는 건 나뿐이라니.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 그 생각 안 해봤어? 전혀. 에이, 그래도 조금은 질투했었지. 그치? 했지? 기아하는 쇼. 좀 더 머리를 써보지 그래? 너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정도는 다 보여.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못 당하겠어 정말. 이렇게 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승조, 너도 좋지? 혼자 살아봤자 먹는 게 빵하지. 어딜 가나 이렇게 집밥이 최고인 거야. 맞아요. 아무리 사 먹어봐도 집밥만한 게 없더라고요.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고. 봐. 아니, 수청이 어째 오늘 먹는 게 시원찮다. 아, 요즘 곧 게임 출시된다고 야근도 자꾸 피곤해서 그래요. 아, 아저씨, 국 좀 더 드릴까? 아니야. 의사가 너무 과식하지 말라 그랬어. 그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몸과 친구 챙기면서 일해. 그저 건강이 최고야. 그럼요. 저 기동 씨도 건강 챙겨가면서 하세요. 아, 그럼요. 건강은 건강할 때. 글쎄 불락
죽을 뚝딱 세 그릇을 해 친구들이니까. 에이 설마. 진짜요. 예. 저 그만 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지 그러니. 승조야,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 좀 보자. 네. 너도 이젠 어른이다. 네 장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집을 나간 지도 좀 됐고 이젠 슬슬 네 생각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아직요. 자, 승조야, 나는 말이다, 네가 내 게임 회사를 맡아줬으면 좋겠구나. 이 처음엔 내 든든한 오른팔로, 또 나중엔 네 힘으로 회사를 키워나갔으면 좋겠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어? 결국 제 미래를 아버지 마음대로 정해놓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 다 하셨으면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가볼게요. 그래. 잘 가라. 황금 연휴가 시작되기 얼마 전 갑자기 승조가 사라졌다. 테니스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알바하던 패밀리 레스토랑도 그만두었다. 승조는 어디로 간 것일까? 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치즈. 내 주변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갔다 오신 동안 바베큐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 나 왔어. 껌딱지하니 승조의 새로운 아르바이트 장소를 찾아냈다. 승조, 너만 왔어? 부모님은? 아빠는 일 때문에 못 쉬고 엄마도 아빠를 혼자 줄 수 없다고. 어머니가 정말 너무 아쉬워하셨어. 티 다 나거든. 물 맛 진짜 끝내줘. 거기 물 진짜 유명해, 진짜. 아이고, 한이야. 한이 왔구나. 아, 저...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전화 주시고 쉬세요. 네. 예. 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유, 얘가 은조구나. 역시 선배군요. 방송국 하나 차리시죠? 아니, 무슨 소리야? 설마 다른 사람한테 말한 건 아니죠? 어, 승조야! 잘 지냈어? 어, 은조 됐네. 어, 승조야, 잘 지냈어? 우리 별장이 바로 저긴데 저녁 때 초대하고 싶은데 올래? 올 거지? 어, 은조야, 안녕. 경수사다. 뭐가 네 개만 있고 뭐가 그 비전보야. 너한테 할 말 있다. 너 좀 일로 좀 와. 아니야. 내가 이번엔 그냥 해라고 아예 그냥 단판을 지을 참이야, 그냥.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도움이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 해야지 너나 나나 살아남는 거야. 그치? 그럼 일단 네가 승조 주변을 어슬렁어슬렁거려서 승조가 헤라 접근하는 걸 좀 막아. 선배, 헤라가 승조한테 접근하는 거지. 승조가 헤라한테 접근한 적 있어요? 커플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 내가 커플 게임을 하자 그럴 거야. 커플 되면 돼. 너랑 승조, 나랑 해라. 에이, 그게 어디 쉬워요. 여태 해도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작전 다 짜왔어. 준비 다 했다. 자, 손 줘봐. 우리 서로 각자의 사랑을 위해서 파이팅 하자. 응? 왠지 불안해. 뭐해, 파이팅 하자니까. 자, 해.
우리 청춘 남녀 여러분들, 청춘 시절 한 자락 추억을 만들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경치나 그냥 구경하다 가면 이게 추억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지금부터 커플로 하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응이. 아, 저거. 이 게임하는 법은요, 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1번부터 이렇게 7번까지 이렇게 포스트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장소. 예. 거기 가서 스탬프를 이렇게 먼저 찍어오는 커플이 승리하는 겁니다. 자, 스탬프 이겁니다. 일명 숨은 보물찾기가 아니라 숨은 스탬프 찾기. 자, 그럼 이제 짝을 정해야겠죠? 아, 짝은 공정을 위해서 이 사다리 타기로 정하겠습니다. 승조는 왜 안 와요? 아,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게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은조야, 승조 못 봤어? 자, 그럼 이제 사다리 오고 한도 없이 무슨 눈치로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자, 사다리. 자, 우리 그럼 헤라 몇 번? 3번. 아, 그럼 난 8번. 자, 뭐 골라보세요. 펜션 이렇게 했는데, 어? 자, 보자. 아씨. 여가 여인가? 응? 어? 아, 좀 모르겠네. 한번 가다 보면 있겠지? 하, 아니야. 기다리래. 내 반드시를 지킨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너 혼자 보내지 않을 기다. 엄마, 가자! 업어드릴게. 업혀봐. 아, 정말. 그 사다리 조작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헤라가 먼저 3번 골라놨는데 어떻게 조작을 해, 그걸. 뭐 이걸 재미로 하나? 아, 천하의 유네라가 오한이 따위한테 질 순 없잖아. 뭐 승조도 좋아하진 않을 텐데. 우린 6개만 더 찾으면. 빨리 찾아봐요 그럼. 아, 이게 어디 있을까? 이 스탬프 선배가 숨긴 거잖아요. 근데 선배가 왜 몰라요? 아이, 뭐, 나무들이 다 똑같이 생겨갖고 헷갈리네. 뭐예요? 우리가 그 4번 스태프를 찍었으니까 아마 지금이 뭐 들었어? 봐봐, 방금 그거 늑대 소리 아니야? 뭐 무식하게 늑대는 우리나라에서 멸종됐어.
아, 그럼 곰? 어?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야, 그래 다행이다. 처음 난 그때 다행이 아니잖아. 여기가 어디야? 어? 야, 괜찮아 줘야 돼 내가. 뭐 괜찮아 보니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은주야. 바보. 근데 내 모자가 없어졌다. 내가 아끼는 건데. 거기 있어. 내가 내려갈게. 응. 아, 은주 조심해. 변했냐? 어젠 물 덮고 그랬는데 희한하네. 아, 저 해라 같이 가. 어? 아, 저 해라 같이 좀 가. 같이 좀. 찾았다. 뜯고 뜯고. 이래서 선배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됐어요! 내가 갈게! 저, 해라! 남자의 이런 모습 보면 모성애 뭐 이런 게 좀. 어? 저거는 한이 모자 아이가? 어이씨. 아이고! 그거 아니야. 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기가. 좀만 기다려라. 내가 구하러 갈게. 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그래. 이거. 자. 아이고. 자. 야. 아이고. 됐다. 그래. 자. 오씨. 정말 힘들었어. 은조랑 한이는 어딨어?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아, 아직 안 왔어? 나 좀 물 좀 물 좀. 추워졌어. 배도 고프고. 그보다 길을 못 찾는 게 문제야. 아, 신호도 아직도 안 떠. 핸드폰도 안 되는 데인가 봐. 백은조, 대단하다. 그거지. 데뷔. 데뷔하면 기쁘다. 유비. 빨리 가서 덮어. 우리 은조, 진짜 듬직하네. 꼭 미니백승조랑 있는 것 같다. 일단 골짜기를 찾아. 우리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면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기다리고 있음.
승조가 와주지 않을까? 역시 바보. 우리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추워? 자봐. 든든하다. 아이고, 헤드 질라그라고. 다리도 아프고 죽겠네. 그래도 가야 된다. 아니야, 진짜 미안하다. 내 이 상태로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 이러다가 분명히 안 돼.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아,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뭐? 어이, 자, 잡아. 아이, 이 목소리는 백승조 아이가? 쯧! 어서 잡아. 어? 마! 니가 와천병이고, 응? 지금 누가 누굴 구한다고, 끄지라! 그래? 그럼 먼저 간다. 마 지금 어디 가노 지금? 어? 그래 그 한이 구해야 된다 아이가. 한이 진정해. 걘 무사해. 먼저 숙소로 갔어. 진짜 가? 아 진짜 다행이다. 진짜 잘 됐네. 진짜 다행이다. 마 그러면은 어? 내 좀 구해줄래? 아유, 쉽겠네. 조용히 가자. 아무한테도 입구는 절대로 보여서는 안 돼. 특히 한이한테는 절대로 안 돼. 알았지? 어차피 너 여기 온 거 아무도 모르니까 걱정 마. 내 꼴이 말이 아니다. 백승조한테 이런 꼴을 보이다니. 백승조, 나 이 빚은 꼭 갚고 말기다. 별로 안 반가운데. 嗯。
정말 소중한 것은 사라져가는 얘야. 승조야. 산책 나왔어? 응. 지금의 너처럼 네가 흘린 눈물 알지 못해. 혼자 오지 그랬어? 나를 좋아한다 어쩐다 하면서 내 마음 모르냐? 네 마음이야. 나 같은 거 안 중에도 깜짝 놀랐네. 에이, 어쩐지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 아, 꿈인 줄 알았으면 좀 더 안 깨고 꿀걸. 그렇지만 어쩐지 입술 감촉이 처음으로 흥미있는 분야가 생겼어. 나 의학부 갈 거야. 나도 꿈은 있어. 말해봐, 그 꿈이라는 거. 나랑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 들어줄게. 지갑 넣고 자칭 새신부 하니 여보라고 하고 싶겠지?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게 놔주세요. 백승조,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어받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 계세요. 여보! 어디 아프세요? 처음이잖아. 뭔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회사 있겠다고 하면 아버지는 행복해하실 거 아니야? 나는 재미없지만 남이 행복하다고.